안녕하십니까. 팬텀 회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한 12시간 정도,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냥을 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자, 몬스터는 얼마나 잡았는가? 8794, 9614. 11만, 한 5천마리 정도 잡은 것 같네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매소는 6억 정도 되고요. 물약은 2700개대. 한 13시간? 1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. 물방울석은, 물방울석 한 4개 정도 먹었네요. 잼스톤 숫자, 잠시만요. 모라스 심볼, 엄마 무시하게 맞네요. 하나 빼주고요. 모라스라, 잼스톤이 591이니까, 70? 60? 60? 64? 66개 정도 먹었네요. 맞나요? 66개 정도에, 매수 6억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모라스를 들어왔는데요. 모라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는 에스페라.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도 심벌업 해줘야죠. 좋습니다. 강화해주고요. 편해졌네. 강화해주고요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군요. 무슨 아이템들이 팔렸나 한번 볼까요? 모자라고 이제 각종 아이템들이 팔렸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두 개의 물품이 팔려야 되는데, 하나는 LF의 강의하고 공 다섯 줄짜리 히어로 보죠. LF의 강의 마력 다섯 줄짜리. 이게 안 팔린다면은, 그렇습니다. 이것으로 팬덤 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얘기해 줄거 있나? 어쨌든 230까지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